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우리의 마왕님 리리스의 첫 슈퍼 코스튬 하트퀸 리리스가 추가됐습니다. 로드맵 이벤트 최종 보상으로 모두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끝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달리시길 바랍니다. 이 코스튬은 지난 1월경 시즌2 막의 업데이트를 앞둔 중국 서버에서 당시 업데이트 기념 코스튬으로 한 차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콜라보 기간을 지나 바로 만나볼 수 있게 됐네요. 하트퀸이라는 이름답게 하트가 주요 컨셉트입니다. 원래도 노출도가 상당하고 딱 붙는 드레스를 입던 리리스인지라 복식성의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붉은 톤으로 바뀌었고 다른 것보다 리리스의 주위에 작고 까만 악마들이 둥둥 떠서 따라다닙니다. 다소 험한 느낌의 기존 거대 소나기보단 한층 귀여운 느낌이네요. 사실 클라라처럼 의자에 앉아서 붕 떠서 다니는 식으로 변경되나 싶었지만 아무리 잘 봐줘도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리리스 등 뒤에 하트 모양 장식이 있는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펙트 변화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붉은 톤으로 바뀌었고 폭발 이펙트가 하트 모양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연계기 사용 시 하트 모양 브로치가 펑 깨져 나가는 형태로 변합니다. 방각이 있는 영웅들의 슈퍼 코스튬이 나올 때마다 기대되는 부분인데 다크니스 스파이크의 마왕의 문양 각인 시 머리 표식이 더 커다란 크라운 마크로 바뀝니다. 다만 변장의 달인 리리스를 비현한 변장한 리리스처럼 캐릭터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는 형태의 변화는 아니라서 사실 도트 그래픽의 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